오늘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문장에 나오는 것을 보아서 시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흙에서 자란 사람과 콘크리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과 산골 아주 첩첩산 중에 자란 사람도 차이가 있어요. 시골과 전원도시와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과 빌딩 숲에서 자란 사람들은 환경이 주는 차이가 있어요. 현대는 시골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에 조금도 여유가 없어요. 일본 말로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과 행동과 말에 좀 실수도 있고 여의도 있고 너털웃음도 웃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국격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자기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 학문과 과학은 조금의 오차도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요즘 창조 이후에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는 없었어요. 이 속도도 그러고 뭐든지 특히 이 나노 기술이 발달돼서 이 분리하는데 엄청난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오차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뚱한 물건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눈꽃만큼이 작은 거에 대명사였어요. 저희가 자랄 때. 요즘은 눈꽃은 바위보다도 큰 거예요. 그 정도 오차 생겨버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인공위성을 쏘서 달나라로 간다면은 달나라 도착 못합니다. 어느 우주 공간에서 떠돌아 다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오차 없이 정밀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현장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 여유가 없다. 한마디로 인정머리와 인간미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거기에서 벗어나면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도 용서하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세대가 지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래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야 이런 엉터리 실수를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가인과 뭐 아벨 할 때 가인을 아벨로, 아벨을 가인으로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거는 이제 여유롭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뭐 실수도 할 수 있죠. 그 현대인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실수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틀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보면은 이 놀라운 것은요. 반음. 이 반음을 천 개까지 쪼갠대요. 천 개까지 구분을 한대요. 퍼펙트 피치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도도 도 같고 미도 도 같고 레도 도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들으면 여유롭잖아요.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모르니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저는 합창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러면서 지휘자들이 막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보면 미쳤나? 왜 저 화를 내지? 그래 생각을 했는데 본인 우리는 정확하게 낸다고 노래를 부른데
그 반음을 천 개까지 쪼개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 음악이 아닌 거예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공해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게 와글와글와글 뭐 하니까 이건 뭐 개구리 우는 소리보다도 못하니까 화를 내고 막 집어던지고 막 때려치 아픈다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너무 이렇게 쪼개고 정밀하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무슨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음악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우리의 삶 자체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너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힘듭니다. 그러면 현대의 젊은이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딱딱한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형성된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유럽이 지금 500년 만에 가뭄이라면서요. 홍수는 뭐 중국에서 뭐 30일 동안 비가 왔네 이러는데 그 딱딱한 곳에 단비가 내리면은 그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현대 젊은이들에게 이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가 내려지면은 완전히 새로운 딱딱한 심령이 부드러운 옥토가 좋은 심성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그런 뭐 콘크리트 문화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라 옥토처럼 부드러운 심령으로 한 생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참 이 시골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느냐 하면은 이 2절 때문에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은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가, 이 모세가 정말 시적인 표현,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모세의 시적인 표현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33장에도 그러지만은 출애굽기 15장, 10편, 90편 이래 보시면은 모세의 그 위대한 면들, 이 카리스마 넘치는 이 지도자가 큰 마음은 옥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애굽 바로 궁정에서 살았잖아요.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살았다고요. 40세 이후에는 광야에 그 삭막한 광야에 살았지만은 어릴 때 자란 그 문화가 모세를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 파종할 때 특히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뭄에 콩나듯 한다. 가물면은요 곡식 뿔에 나도 나지가 않아요. 이가 비가 촉촉히 오면은 거기에 무슨 씨를 뿌리든 부드러운 땅에 잘 사기 트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속에서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저는 이 이슬에 대한 추억이 참 많아요. 시골에서 조그마할 때 자라면서 벼가 다 자라서 패기 전에 보면은 소먹이로 갔다가 오잖아요. 오면은 이슬이 참 영롱한 이슬이 벼 입마다 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의 지는 햇빛과 마주치면은 정말 서산의 해가 붉으면은 아름다운 진주 같은 구슬 같은 그런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소목이로 가잖아요. 가면은 신발이 다 젖습니다. 이슬, 풀에 이슬 때문에. 그때도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과 마주치면은 그 이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럼 참 이 모세가 참 정서적인 사람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메뚜기도 잡고 옛날에 뭐 별 도구가 없으니까 대병에 잡아서 넣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니까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만나면 참 좋고 같이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요즘 너무 딱딱하게 그래 살지 말아요. 정말 풀잎 하나를 보면서도 나무 이파리 하나를 보면서도 이슬방울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좀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비는 머리카락이라는 이런 데서 이 파생된 건데 가볍게 내리는 비를 이야기했었죠. 가랑비와 이슬비. 가랑비는 가랗고 가랑비, 이슬비는 이슬하고 이슬비라 그러잖아요. 이 부드럽게 보슬보슬 내리는 한국말 참 매력 있어요. 보슬보슬 내리는 세계 어느 언어도 이런 표현은 못할 거예요. 이런 형용사가 발달된 우리 한글을 가지고 한국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대명사처럼 딱딱해 있어요. 우리는 형용사가 발달된 민족이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보면 정말 감정이 풍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연비가 요즘 미국도 지금 많이 가문데 잔디가 거의 막 불 질러도 될까 싶을 정도로 가문데 여기에 이슬비나 가랑비나 어떤 뭐 단비가 내리면은 바로 내일 아침에 저 잔디가 파래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단비, 가는 비가 내려서 촉촉한 심령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너무 막 그냥 남의 거 뺏으려고 그냥 그러지 말고 누가 막 좀 안 주나 내가 뭐 좀 손해보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채소 위에 단비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레비빔은 풍성한 충분한 말하면은 소낙비 정도 폭풍우는 아니지만 소낙비 정도를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그 비를 말미암아 곡식이든 풀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충분한 해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듣는 심령의 사람들은 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죠. 열망하고 싶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말씀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자라서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성령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참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모세가. 뭐 역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지만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일, 광야에 있었던 일, 그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다 실천하셨으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천추만대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신앙 1세인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현대의 문제들은 자식들이 어른들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뭐 여행 간 추억은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앉아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열심히 들은 추억은 많아요. 제가 정사든 야사든 들은 이야기하는 거 80%는 아버지인데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다른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0번 이상 들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아버지를 피한 적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정신 차려서 노트를 해놓지 않았을까? 다시는 들을 수 없는데 그때 그 노트를 해놨으면 좋은 책 한 권이 야사 쪽에 한국 최고의 책이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이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 부모 세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살아보지 않는 것은 모르는 세계입니다. 요즘 저 또래 만나면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이해를 못하죠. 뭐 건강, 식품이 어떻고 이러면은 야 되게 오래 살려고 하는가 보다 하지만은 저희들도 그랬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뭐 건강 이게 좋고 뭐 오리 기름 뭐 이거 야, 참 오래 사시려고 하네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참 마음에 그런 것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밀묵하고 국수하고. 종종 요즘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 국수 밀잖아요. 안반에 홍두깨를.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그런 저 같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반드시 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머니 부모들에게 더 좀 더 가까이 가서 이 모세가 말씀하셨듯이 옛날 일을 기억하고 내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설명하겠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어른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세상을 오래 살았던 분들에게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말씀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광야 80년 세월을 회상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생한 삶의 경험을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은혜는 나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삶의 표현이지만은 아마 다윗과 솔로몬도 모세의 시를 여러 번 읽어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이민의 삶 가운데, 이 딱딱한 세상 속에,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홍해도 못 건너고 목말라 죽었을 것이고 배고파 죽었을 것이고 아말렉 전투에서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12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석의 꿀, 굳은 반석의 기름을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야생 꿀은 바위 사이에서도 이 벌들이 그 꿀을 만드는가 봐요. 여기에 보면 반석의 기름은 이 버러와 치즈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유죠. 뭐 여기 늦게 나옵니다만은. 이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꿀을 좀, 야생 꿀을 좀 찍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 꿀 먹은 것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도 아마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가면 그런 꿀들이 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척박한 그 팔레스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을 매게 되고 올리브 기름이 차고 넘치고 요즘 야자수 대추가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지금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이 과학 문명 속에서 탁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기름진 땅으로 옥토로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이 딱딱합니다. 말씀의 담비가 풍족히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